이 문제가 진짜 할 말이 많아, 얘들아. 왜냐면 어이가 없어. 빈칸이 후반부에 있죠. 그리고 너네가 이번 6월 모의고사 때도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 빈칸이 있는 근처에 반드시 힌트는 존재해. 알았지? 멀리서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특히 빈칸이 후반부에 있을 때 멀리서 생각하려고 하지 마. 자, over the millennium. 몇 년을 넘게? 1000년을 넘게. 오우스. 올빼미. 올빼미는 뭐였대? 진화시킨 거잖아. 뒤에 명사가 있기 때문에 튜블라이스 뭘 전화시켰대? 관모양의 눈을. 이거 근데 솔직히 튜블라라는 단어 니가 알만해? 네? 튜블라라는 단어 원래 알만하냐고. 아니요. 나도 모를만한 단어야. 관모양의 눈을 전화시켰는데 which 그것이 face 당연히 여기 있는 것이 이게 같은 말이기 때문에 얘는 동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쵸? 이것이 직면하고 있대요. forward 어딜 향해? 앞을 향해. 그리고 are immovable 움직일 수 있다 어때? 없죠? and are 그리고 또 그래서 뭐다? 이유가 된대. 어떤 이유? 올빼미가 진화시킨 이유. The ability 능력을 어떤 능력? to turn 돌리는 그들의 뭐를? 머리를 어떻게? 270도를 돌리는 능력을 갖게 된 거예요. 얘는 무슨 말이지? 네. 사람의 눈은 동그랗잖아요. 그래서 눈만 이렇게 돌릴 수 있죠? 그치? 근데 얘는 관모양이라는 거는 그 우리가 대가리 옆면 안쪽으로 갔을 때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눈이. 그러니까 돌릴 수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너 머리를 통째로 돌리는 능력을 가지게 됐다고. 이해했어? 자, 근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단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말입니다. 이 문장은 단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내가 얘기했어. 뭐야, 관모양의 눈을 가져가지고 그게 움직일 수 없고 그것 때문에 머리를 돌려?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여기서 이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였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 초장부터 여러분한테 낚시질을 걸고 있는 거지. 어려운 문제로. 이해됐어? 아 뭐야,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일단 쫄자고. 네. 가보자고 일단. 근데 올빼미의 눈은 have more black and white detecting rods. 뭘 가지고 있대? 흑백을. 흑백을 감지하는 뭐라고 나와있죠? 여기 밑에? 뭐, 단상체를 가지고 있대요. 근데 어떤 단상체인데? Then color cones. 뭐보다? 색이 있는 것보다. So allowing, 뭐 하면서? 허용하면서 그들이 뭐 하는 걸? To see in the dark. 계속 올빼미의 자, 큰 그림. 눈의 특징이지? 네. 그리고 이것도 눈의 특징인 거죠? 같은 소재는 뭐야? 그러니까 눈이 아 눈의 특징이라고 하지 말자. 첫 번째 건 눈의 뭐야? 이쯤에서 눈의 뭐 능력? 됐어? 흑백을 감지하는 능력? 같은 동일한 소재는 뭐죠? 눈이지. 그러니까 얘가 하고자 하는 말은 눈인 거야. 큰 얘기는. 됐어? 이 눈의 무언가에 대해서 지금 빈칸을 던져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들의 크고 둥그런 노란 눈은 뭐와 함께 있는데? 자, 이거 부대 상황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혹시? 위드라는 정치사 뒤에 명사가 오고 ing나 pp가 오지만 이렇게 형용사가 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넓은 뭐가? 표표였어. 동공이 wide, 어떤 채로? 아, 어두운 동공이 넓은 채로. 어떻게 넓은데? 충분히 넓대요. to letting, 뭐 하기에. 여기서 부사절법이겠죠? 시키기요. 작은 양의 빛. 어디 속에? 어둠 속에서 작은 양의 빛을 허락해준대. 랩 같은 경우는 허가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치? 동공이 넓어서 많이 눈이 들어올 수, 빛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건데 그런 동그란 내용 노란 눈이 are one of the first thing 뭐래? 입니다. 첫 번째래요. 하나래요. 첫 번째 것들 중에 어떤 첫 번째 것들? 우리가 그들에 대해 인지할 수 있는 첫 번째 것들. 눈의 특징 중에 눈에 대한 뭔 얘기를 하는 거야? 동공. 동공이 어떻다? 크다. 동공이 큰데 예쁘다. 뭐 예쁘다라고 정확히 얘기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으니까 난 그냥 이렇게 얘기한 거야. 됐어? 네. So in the human world 갑자기 뭘로 넘어갔어? 인간 세계로 넘어갔죠? 인간 세계에서 large eyes 큰 눈인데 어떤 큰 눈? with wide pupils 넓은 동공을 가진 큰 눈은 hold 가져요. Asserting attraction 특정의 매력을 가질 수 있게. 그래서 서클 렌즈 끼는 거잖아. 눈 커보면 이뻐 보이니까. 보스 누구에게 매력을 가질 수 있대?
For the viewers, 보는 사람과 the viewed, 보고 있는 사람이겠지? 됐어? 스스로에게는 매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보는 사람으로서 되게 이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근데 갑자기 연구가 보여줬는데 뭘 보여줬대? 인간의 뭐가? 동공이. 자 여기서 알아야 돼. 어 이 단어 뭔지 모르겠어요. 한데 밑에 봐봐. 커지다도 있고 뭐도 있어. 키우다. 자 커지다랑 키우다의 차이가 뭔데? 커지는 건 약간 수동이에요. 키우는 것도 수동 아니야? 수동이라면 안 되지. 아 그치 수동이라고 하지 말고 동공이 스스로 커지는 거지.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이거? 수동 말고 어? 얘들아 동사 니네 이제 이렇게 끝내야지. 이게 커지다는 혼자 커질 수 있는 거야. 그럼 무슨 사람 무슨 동사라고 불러? 자동사인 거지. 키우는 거야? 자동사인 거지. 지금 잘 봐. 여기는 뒤에 전치사 나왔지 바로. 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동사? 무슨 동사인데? 자동사인 거지. 자동이. 됐어? 인간의 동공은 커진대. In the process 어떤 출연에서요. 뭐가 출연했을 때? 누군가가 출연했을 때 동공이 커진대. 어떤 누군가가? 그들이 attracted to. 이끌린 거죠. 어떻게 보면 매끄러들인다든가. 그들이 이끌린 누군가의 등장 때 인간의 동공은 커진대요. Advertisers 누구는요? 광고주. 광고주들은 근데 여기는 지금 명사가 있지. 네. 그럼 이건 무슨 동사야? 타동사로 봤어요 이제. 됐어? 네. 웬만한 동사는 자타의 뜻을 다 가지고 있잖아.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뒤에 뭐가 왔냐에 따라서 분명히 바꾼 줄 알아야 된다고. 대표적 사례가 지금 이 동사인 거겠죠. Like the eyes, 눈을 키운대요. 뭐의 눈을요? 모델의 눈을요. 어디서? In photographs, 사진에서. To make their product, 뭐 하기 위해? 만들기 위해서요. 그들의 제품을 어떻게 만들어요? 더 매력적으로요. By default, 기본값으로. 됐어? 오케이. 자, 눈이 동공이 크면 이게 특징이 하나인데 동공 큰 게 어떻대? 동공은 뭔가 매력적 요소가 된대요. 맞냐? 그래서 nature's 자, it seems는 뭐인 것 같다니까 일단 이거 지워도 되겠지? 자연이 has prepared 뭐 해준 것 같아? 준비해준 것 같아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생물학적으로 이끌리도록. 됐어? 누구한테 이끌리도록? 올빼미에게. 모에 의해서 우리가 올빼미한테 이끌릴 수 있다는 거. 뭐 때문에? 그래, 눈 때문에. 야, 답은 1번이라고 쉽게 나와, 안 나와? 아, 근데 이 문제 방향 지금 어때? 이상해. 얼탱이가 없지 않냐? 돌리고. 아니, 이럴 거면 이 얘기는 왜 한 거야? 이럴 거면 이 얘기는 왜 한 건데? 맞아. 필요한 내용이 아니야. 아니. 근처에서 찾으라고. 됐어? 네. 내가 지금 이 페이지를 이렇게 나누는 이유도 있는 거야. 여기 있는 소재는 거의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 게 거의 없어. 마지막 한 번 더 할까요? 그치? 큰 눈에 대해, 그러니까 올빼미의 눈에 그 큰 거에 대한 얘기로 가려고 있었던 계단일 뿐이었던 거지. 됐니? 근데 이런 계단을 왜 설치한 거야? 별로 너네한테 어렵게 안 보이려고. 됐어? 그래놓고 보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약간 결과값인 것 같긴 한데 후반에서 내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알겠니? 같은 말을 분명히 반복하는 거 개요 없고 그리고 밑줄에 빈칸의 근처에 어딘가에 반드시 힌트가 있을 겁니다. 알겠죠? 네. 그런 포인트 보시고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4번 끝.